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재택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코로나19 누리집에 재택치료 슬기로운 관리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재택치료 슬기로운 관리 배너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와 의료기관, 그리고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등의 정보를 담았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예방정보 등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과거 섬에서 목포로 유학 온 여고생들을 위한 기숙사였던 목포 청해사가 문화재청의 발굴 유물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2024년 3월까지 각종 유물 이관을 마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감소로 2003년 문을 닫은 청해사는 4차례 매각이 유찰되는 등 20년 가까이 활용되지 못해왔습니다.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과 연계해 세계 섬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항에 섬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해 목포를 섬 발전 교류와 소통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계 섬 테마 공원과 교육, 그리고 섬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소재지로 가는 대중교통이 하루 6번 이하인 선거구와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교통 편의는 사전 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